안녕하세요. 라비앙 성형외과 원장 정재윤입니다. 라비앙 성형외과 조용기입니다. 상안검 수술은 눈을 기준으로 눈 위쪽은 상안검, 눈 아래쪽은 하안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눈 윗꺼풀 쪽에 하는 모든 수술들을 큰 의미로 상안검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상안검 수술은 크게 쌍꺼풀을 만든다든지 처진 눈꺼풀을 잘라낸다든지 혹은 눈썹 아래 혹은 눈썹 위로 절개해서 처진 눈꺼풀을 제거를 해준 여러 가지 의미를 크게 상안검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작은 의미로는 연세 있으신 분들 처진 눈꺼풀을 잘라내는 수술을 또 상안검 수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원래 제가 눈이 조금 작고 안검하수 그러니까 눈이 조금 이렇게 눈 뜨는 힘이 조금 약해서 7년 전쯤에 비절개 눈매 교정 수술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그 수술을 받고 눈이 조금 이렇게 좀 또렷하게 떠져서 만족하며 살고 있었는데 나이가 좀 드니까 이렇게 눈썹이 처지고 눈꺼풀의 피부가 또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눈을 좀 크게 뜨려고 자꾸 눈썹을 이렇게 치켜뜨다 보니까 이마에 주름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이제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보톡스 시술을 했거든요. 그래서 보톡스 시술을 하고 나니까 또 눈이 무거워서 이렇게 눈을 잘 못 뜨고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게 돼서 제가 조영기 원장님께 처진 피부를 좀 잘라내는 수술을 부탁드렸습니다. 조영기 원장님께 이제 수술을 부탁드린 계기는 저는 조영기 원장님 워낙 잘 알고 있었고 또 경험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 주변에 제 가족들도 조영기 원장님께 눈 수술을 대부분 받았고 또 제 지인들 중에 굉장히 좀 까다롭다든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분이 있으면 조영기 원장님께 항상 눈 수술을 부탁했었거든요. 근데 그런 경우에 거의 뭐 컴플레인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수술 전 상태는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한 상태였는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위쪽 피부가 처져서 쌍꺼풀은 지금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 그리고 이마에 이제 보톡스를 좀 맞은 상태여서 그 눈썹을 못 올리게 되니까 눈도 좀 무거워 보이는 상태 또 약간의 안검하수 늘어진 피부가 눈동자를 약간 가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. 이런 경우는 이제 피부 처짐이 많기 때문에 비절개로는 좀 힘들고 또 쌍꺼풀 위를 덮고 있는 피부가 많기 때문에 눈썹 아래 절개나 이런 수술보다는 쌍꺼풀 바로 위를 절개하는 절개로 피부 처진 피부를 제거하는 상안검 수술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4개월 정도 지난 상태인데 그 윗눈꺼풀 처진 피부가 이제 많이 없어지고 또 가볍게 안쪽 근육에 대해서 눈매 교정술을 해서 눈동자도 노출이 많이 되면서 또렷한 느낌 또 가려있던 쌍꺼풀도 또 일부 노출이 되면서 눈 모양이 이제 많이 좀 또렷해진 느낌입니다. 아까 덮여있던 쌍꺼풀 라인이 따로 이제 쌍꺼풀 더 크게 하지 않아도 처진 피부가 올라가고 쌍꺼풀을 조금 더 강하게 있는 자리에서 걸어줘서 눈을 감았을 때 쌍꺼풀 라인도 어느 정도 유지가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. 눈에 안검에 이제 눈에 힘만 조금 주면 시원스럽게 떠지니까 굉장히 만족스럽고 또 눈썹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마에 주름도 생기지 않고 이래서 참 세상이 두 배로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? 처음에 수술했을 때 주변에서 저희 가족들이 갑자기 눈에 힘을 너무 많이 주니까 눈이 너무 커져서 좀 무섭다라고 농담을 이렇게 놀리기도 했었는데요. 실제로 눈이 좀 굉장히 많이 커져서 굉장히 시원스럽게 잘 보이고 또 기분도 젊어진 것 같습니다. 제 실제 경험을 통해서 제 수술을 집도해 주신 조영기 원장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께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. 절개 상안검 수술도 생각보다 그렇게 큰 수술이 아니고 회복 기간도 빠르고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가장 적절한 수술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. 영상을 보시고 또 실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는 더 나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새로 맞출까요? 감사합니다.